네, 멋진 복수를 해냈습니다. 동국대학교 서대성 감독 만나보겠습니다. 승리 축하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사실 한 달 전에 참 아쉽게 역전패를 당했어요. 오늘 정확히 되갚아줬습니다. 오늘 승리의 위인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? 마지막까지 집중력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준비한 그 좋은 디펜스가 잘 먹힌 것 같습니다. 사실 1쿼터 초반에 조우성 선수가 파울 트러블 너무 일찍 당하면서 교체를 좀 해줬거든요. 그때 감독님에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선수들에게 독려를 해줬는지 궁금합니다. 일단은 박진철 선수의 그 높이에 상당히 눌리는 어떤 그런 양상이었는데, 게임이 계속 돌파구를 못 찾고 갔었는데, 좀 완승반 좀 디펜스가 상당히 잘 이루어져가지고 승리를 가져온 것 같습니다. 3쿼터 종료 직전까지만 해도 또 뒤져 있었어요. 이제 3쿼터 끝나고 4쿼터 들어갈 때 선수들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셨습니까? 1점을 지나 100점을 지나 똑같은 거니까 오펜스는 좀 자신 있게 주려고 찾지 말고 자신 있게 하고 디펜스에서 하나만 하자고 했습니다. 자, 이제 4승 2패 상위권으로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을 만들었습니다. 다음 경기는 이제 홈으로 들어가서 건국대와 상대를 하는데요. 어떻게 준비하실 건지 궁금합니다. 오늘 승리에 만족하지 않고 남은 게임 잘 준비해서 이길 수 있는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더 승승장구하는 동국대에 기대해보겠습니다. 승리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. 네, 동국대학교의 서대성 감독 만나봤고요.